입었어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우비를 입었습니다. 우비 입는 거는 찢지는 못했어요.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청만보 패밀리 출발! 비가 제법 오고 있죠? 자, 가보자. 저도 우비 쓰고 같이 나가는 편이에요.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앞에만 돌았어요. 어때? 초코 플레인 플레인 뚝딱하고 이거 누구야? 만복이야? 몬티야? 창만이지 너? 이거 왜 뜯었어? 누구야? 몬티야? 만복이야? 범인이 누구야? 하면 안 돼? 어? 하면 안 돼? 알았지? 오늘 점심은 김치 베이컨 볶음밥 베이컨 김치 볶음밥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찍지는 못했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계란 노른자가 터져버려가지고 실패했네요. 몬티! 몬티! 하이! 예. 네. 햇반이랑 뭐예요? 김이봉이랑 오늘 그 자 뭐 먹으려고 뭐 먹으려고 했어 오늘 해나? Chicken and rice? Chicken and rice? Yeah. Chicken and rice? Like a diet chicken. Ah. No die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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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컨 넣었는데 스팸 넣었어? 조금 넣었어. 그리고 이거 내가 헤나 스타일 몰라서 그냥 써니사이드? 네, 드세요. 네. 땡큐. 와줘서 감사. 땡큐 for coming. 원티 바이바이. See you so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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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Look at those ear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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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굿데이. 야, 오늘 엄마 생일이야, 장만아. 아, 난리. 지금 막 나가자고 지금. 나가자고 지금 난리 아주 우리 장만이. 어? 그냥 동네 여기 카페 가는 거야, 장만아. 어디 멀리 안 가. 로봇 엄마도 비리비리. 어, 혼나네. 비리비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생일이어서 오늘 연남동을 다녀올까 합니다. 함께 출발! 내년 여름이 생일이라 엄청 덥고 막 폭염이었는데 올해는 좀 그래도 네, 선선합니다. 생일은 로라 애슐리 입었어요.
여기 흑심같이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 이거 밥 알지? 밥 이렇게 덜어가지고 밥 더 먹을 수 있어? 그건 안 될걸? 밥 추가가 안 돼? 추가하고 싶어? 물어봐. 이거 먹고 어떻게 버텨? 여름에 무조건 딱 아이스더라. 난 따뜻한 거 시키는데. 맛있다 여기. 여기야. 우와, 우와, 여기 잼마. 대박. 안녕. 새로 생긴 만화책방 5층. 새로 생긴 게 아니야. 그게 어디인 거지? 그래, 이전. 아, 왜 굳이 가볼까요? 그 전에 앞서 우리들의 단골 연남도 오면 항상 오는 라라라 스프링 프레스. 애들 거 간식 사러 와. 가야지. 애들 청마리 만복이 이름도 등록해 놨어. 어디? 여기. 청마리? 응. 다 먹지도 않는데. 다 먹어. 그래도. 만복이도 사줘야 될 거네. 이거 하자. 이거. 잘 먹다. 근데 만복이는 이 사이즈면 돼. 아닌가? 안돼. 이건 안 돼. 이거 만보이 너무 커.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만보이 이런 거 줘. 구름이는 행복해 하기 때문에 소고기를 사. 연어가 없나? 오리. 온 동네 지금 몬티, 그다음에 청마리 만보이, 구름이 또 누구야? 다 생각해야 돼 지금. 근데 너무 엄청 많이 샀어 이번에. 아니, 거의 많이 살려는 거야. 5만 원 넘게 샀어. 6만 원 나왔는데? 6만 원? 어. 우와, 여기 장난 아니다. 응,
오, 일본에 그때 갔던 그 코난 카페 같은 거네? 우와. 우와. 루피. 이런 생각이랑 제가 손가락 좋아하는 거네. 애들도 생각나네. 손가락이랑 철배가. 너무 신난다. 아, 이거구나. 그 게임 하는 거야? 된다고? 아니, 아키하바라 갈 이유가 없는데? 여기가 일본이야. 여기 진짜 여기가 일본입니다. 주말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여기 부세토 문구. 왜 이렇게 바뀌었냐? 우와. 근데 나무타마이나는 너무 멀잖아. 와, 이거 세일러문. 이거 갖고 싶다. 여기는 진짜 평일에 날 잡고 한번 와야 될 것 같아. 잠시 일본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재밌다. 오랜만에 오니까 그지? 너무 재밌다. 이봐요, 샤비. 제작한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예쁘다. 이제 집으로 애들 또 산책시켜야지. 간식 빨리 줘야지 애들. 갑시다. 공룡빵 공장에서 케이크를 사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있길래 사가려고요. 너무 더워서 초코빵도 사고요. 기분이 좋아. 라임이나 그게 바닐라인가? 그거는 뭐 라임 할까? 라임 안 먹어도 이게 소금빵이야? 근데 오빠도
여기 앞까지 와 있네. 어디 갔어? 여기 있어. 문 닫아. 알았어. 어, 알았어. 착해라. 자, 밥 먹어. 장만이는 이거 큰 거를 줄게요. 기다려! 기다려! 자, 이야! 자, 가보세요. 절로 가세요. 이야! 이거는 장만이. 자, 장만이! 고! 출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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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먹어! 이야! 장만이 거! 빨리 먹어! 아유, 장만이, 아유, 고생했어. 많이 먹어. 야, 꼭 그렇게 꼬리 흔들면서 먹어야 돼. 맛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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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봐봐, 진짜 크지? 와. 참에 먹어. 많이 먹어. 오. 초코 생크림케이크 초는 3개만 대충 꽂겠습니다. 자, 얘들아, 엄마 생일이야. 엄마 일로 올라와.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 생일 축하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서 불어, 일어나서 불어. 일어나라고? 어. 자, 됐어, 됐어.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너희들이 내 생일 선물이다. 알았지? 일로 와. 성만이도 일로 오세요. 예! 만복이도 올라가. 만복이도 올라오세요. 만복이 올라오세요.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나 안에 봤어. 뭔데? 알겠어. 그냥 네가, 생크림이야? 네가 먹어보네. 아, 그냥 생크림인가 보네. 과일부터 먹어야 되는데. 예, 당신 좋아하는 그 초코 크림이네. 여기 찐이다. 여기 찐이다. 드디어 청마법 인정한 초코 크림 빵집 찾았어. 아니, 빵도 그냥 빵 아니야. 브라운 같은 빵이야. 약간 꾸덕한 빵. 근데 3만원이야. 이 정도면 괜찮지. 와, 여기 초코크림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오늘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여기가 하얏트 호텔이고요. 짠, 여기가 이태원 뷰입니다. 한복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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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오늘 생일 밤이고요. 만복이랑 둘이 오늘도 러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간다, 길을 비켜라. 오만복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짜라라. 오늘 남산타워가 색깔별로 바뀌고 있네요. 그래, 고마워. 아, 오늘 생일이야. 남산타워 고마워. 그래, 생일 축하한다고 고마워. 이제 다시 또 취업을 해서 직장인의 삶과 또 1인 자영업자로서의 삶, 네, 투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올해 생일은 참 되게 소소하게 정말 순탄하게 잘 보낸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또 생일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네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가지고 걱정이 앞섰지만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가. 30대 엔잠러의 성장 일기. 저는 과연 다시 직장인으로서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